자, 먼저 접사는 접두사, 접미사. 그래서 위치상 접두사, 접미사가 있고, 이제 접미사 중에는 한정적 접사만이 아니라 지배적 접사도 있다. 그래서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꿔버리는 거다. 그래서 거기 마중하면은 맞다는 동사인데, 접미사 웅이 와서 명사가 됐고, 높이는 높다가 형용사인데, 높이하고 명사나 혹은 부사 높이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음에 어근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근이 분명한 단어인 경우도 있고, 반면에 그 어근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즉 자립성이 없는 그런 어근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지붕의 집과 덧신의 덧, 드높다의 높다, 그리고 가난하다의 가난, 사람답다의 사람은 집이 혼자 명사로 쓰이고, 신도 그렇고, 높다는 형용사로 쓰이고, 가난은 명사로 쓰이고, 사람이 명사로 쓰이지. 거기에 가난하다하고 접미사 하가 온 거야. 이렇게 우리말에서 뭐뭐 하다라고 붙으면 그 하다는 동사 하다가 아니라 모두 파생어야. 그래서 접미사 하가 와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다가 붙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접미사는 하죠.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형용사를 만들었고, 사람답다 했을 때 답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형용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아래 따뜻하다의 따뜻, 그리고 아름답다의 아름, 그리고 비롯하다의 비롯, 이룩하다의 이룩은 이 낱말이 좀그 어원이 불분명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 따뜻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따뜻이라는 말그 자체가 혼자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몰라도 되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접미사가 와서 단어를 만들 때그 어근이 꼭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혼자서는 안 쓰는 그런 어근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뭘 얘기한 거냐면 그 어근에 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든지 올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이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첫 번째 가난하다 같은 경우에는 가난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하가 와서 잎사귀는 잎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사귀가 온 거지. 그리고 지붕은 집이라는 말에 접미사 웅이 온 거고. 반면에 덥게 이런 경우는 아예 동사 덥다에 접미사 개가 와서 즉 덥이라는 어간이 어근으로 온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덥다의 덥이 어간이고 그 어간을 어근으로 해서 접사 개가 온 거지. 또 울보하면 울다의 어간 울이 어근이 되어서 접미사 보가 온 거고. 또 너무는 넘다라는 이 어간 넘다의 넘이 어근이 되어서 접사 우가 와서 아예 너무라는 부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도 지배적 접사죠? 넓다는 동사인데 거기에 넘다는 동사인데 거기에 접미사 우가 와서 너무라는 부사를. 또 먹이다는 먹다의 어간 먹에 접미사 이가 와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먹이다는 사동의 동사를 만들었죠. 이때는 품사는 바뀐 게 없죠. 품사는 그대로 동사인데 다만 문법적으로 이는 사동의 의미를 갖는 접사지. 또그 밑에 보면 앉은뱅이 할때 앉은이라는 관용어미 은이 왔고 관용어미가 온그 관용어에 뱅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앉은뱅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이해됐어요? 또 우리 깨의 종류 중
앉을게 했을 때, 즉, 이 게는 접미사로 앉을 곳, 이런 의미로 앉을게 라는 말을 만들어 쓰죠. 또, 귀염성 했을 때는, 귀염이라는 말이 원래 명사가 아니라, 이 자체가 명사형어미, 즉, 명사형어미가 미음이 와서, 귀염이라는 명사형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접미사 성이 와서, 귀염성이라는 명사를 만든 거죠. 부침성도 마찬가지. 부침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어미, 미음이 와서 부침이라는 명사형 형태를 만들고 거기 성이라는 접미사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귀염성 할때 성이 접미사고 부침성 할때 성이 접미사다. 이것만 알면 돼. 또 다름질 할때 달리다라는 말의 명사형인 다름 아니 다리다 다리다라는 말의 명사형인 다림에 이 질이 와서 다름질. 또 어간과 보조적 연결음이가 오고 접미사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떨어뜨리다 할때 뜨리가 접미사죠. 그럼 떨어하면 떨다의 연결음이 어가 왔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뜨리가 접미사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지. 말라깽이 했을 때즉 깽이하고 접미사가 왔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접두사가 들어간 파생어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본반 두 달에서는 선생님이 각자 하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는 같이 보는 시간을 갖죠. 자, 보세요. 먼저 처음 공부할 때는 갓 스물의 갓이 접두사다. 갓 마흔의 갓이 접두사고 받침으로 시옷을 쓴다. 이걸 먼저 눈여겨보고 그 다음 이제 갓의 의미는 이제 막, 겨우,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갓 스물이다 하면, 이제 막 스물이 됐다는 얘기고, 또, 갓 마흔이다, 이제 막 마흔이 됐다는 얘기니까, 즉, 그냥 스물과 마흔보다는 갓이 붙어서 의미가 더해졌죠? 그러므로, 이때 갓은 접두사로서 사용이 됐지. 또, 갓신 할 때의 갓과 갓옷, 갓풀 할 때의 갓은 가죽으로 됐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건 이 가지 접두사다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합성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그러지만 가죽의 준말로서 가지를 쓴건 아니고 이 갓은 가죽으로 된 그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죽으로 뭘 두무질을 하고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갓밭이라고. 밭이라는 접미사를 써서 또 갓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갓까지 할때이 갓은 접두사가 아니죠. 그렇죠? 가죽으로 만든 가지가 아니지? 갓까지는 무슨 뜻이야? 가지가지라는 얘기니까 이건 합성어죠.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 형태만 외우는 건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같은 형태인데 갓신 할 때는 가죽으로 만든 신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접두사지만 갓가지 했을 때의 갓은 그냥 형태상 가지라는 말의 준말로서 갓을 만들었고, 그러므로 가지가지라는 의미니까 이때는 합성어다. 이 뜻이에요. 무슨 소리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갓 접두사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개도 마찬가지지. 이 개가 동물의 개를 말한다면 합성어겠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개는 그 동물의 개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아무 관련 없이 개떡하면 즉 모양이 변변치 않은 이런 의미야. 그리고 개나리하면 야생에서 핀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개떡의 개 접두사, 개나리의 개 접두사, 개살구의 개 접두사고 또 개소리니 또 개죽음이니 하는 말은 쓸데없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의미죠. 또 요즘에는 뭐, 개 맛있어, 개 더워, 이런 말처럼, 뭐, 너무라는 의미로 이렇게 개를 쓰면, 그건 접두사로서 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멍멍 개하고 관련이 없으면 접두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군소리 굳 음식할 때 이때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고, 군 음식을 더하다, 군 음식은 즉 가외로 더한, 뭐 군식구 그러면 쓸데없는 식구가 아니라 뭐야? 가외로 더한 식구, 군식구 이런 말들은 접두사 군이 온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도 군밤 이러면, 그죠? 군밤 이러면 이때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구운 밤이라는 의미니까 이때는 접두사가 온게 아니라 뭐다? 합성어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선생님이 또한번 지적 안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군 접두사 이렇게 공부하지만 않았다면 이게 쓸데없다거나 아니면 가외로 덧붙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건 굽다라는 의미고 그러므로 합성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내가 공부한 게 나와서도 할수 있지만 공부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그때는 생각해보고 의미가 과연 이 군이 붙은 말이 쓸데없다는 건지 아니면 굽다라는 말이 들어간 건지 이건 우리가 각자 판단하면 되죠. 자, 그 다음 거기 날고기의 날, 날김치의 날은 날다하고는 관계가 없죠. 즉 익히지 않은 이런 의미로 익히지 않다라는 의미일 때 날은 접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날짐승할 때는 날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날짐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지. 또 덧쪼거리, 뭐 덧버선, 덧심 이럴 때 덧은 덧붙인, 거듭 이런 의미로써 즉 접두사로 사용이 되고, 이런 말은 그냥 접두사하고 외워도 돼요. 왜? 덧이라는 별개의 뜻에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날고기, 군소리, 개나리, 또 갓신 이런 것들은 그 형태의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지. 다른 형태의 말이 없는 건 그냥 외워버리면 되지. 즉, 덧이라는 말은 언제나 접두사야. 덧붙이다, 덧신, 덧나다, 접두사입니다. 그 다음, 돌배, 돌미나리 할 때도 이건 돌멩이의 돌과는 관계가 없지. 그렇죠? 야생의 또는 뭐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들깨, 들기름, 들국화, 들장미, 들개. 조심해. 이 들은 산과들의 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들깨, 들장미, 이런 경우에는 꼭 들에 핀 장미, 들에 있는 개,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때 들은 야생해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들에 푸르름이 돋고 이럴 때만 들은 명사고, 그 명사 들과 만나 합성어를 이루는 게 아니라면 이때 들은 접두사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들장미, 들깨, 들국화, 들기름. 또 들깨는 들기름 하면 참기름에 비해 품질이 좀 떨어지는, 또 들깨 하면 참깨에 비해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물을 말하고, 반면에 들국화니, 들깨니, 들장미니 했을 때 들은 들에 피는 장미가 아니라 야생해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입니다. 맏아들, 맏형은 맏을 접두사 외워버리면 되죠. 왜냐면 우리말에 디귿받침의 맏이 다른 의미로는 없으니까 이는 접두사 맏을 첫째라는 뜻이겠지, 그지? 맏아들, 맏형. 또 맏돈, 맏고소, 맞먹다, 맏상대 할 때는 이게 마주하다, 상대하다, 걸맞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마주하다 그러면 그 마주라는 말을 맏하고 줄이지 않았는가? 아까 가지가지 할때 가지, 가지의 준말이니까 이렇게 추리할 수 있지만 맛도 항상 접두사로만 쓰이죠. 그래서 맛돈이니, 맛고소니, 또 맛상대니, 맛먹다니, 이는 모두 접두사고
화생어로 쓰였고. 자, 맨발, 맨손, 맨머리, 맨몸은 아무것도 없는, 즉 오직 그것만인, 이런 의미의 접두사고, 단 우리말에 맨이라는 관용사가 있고 맨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특히 이 맨이라는 말이 맨 뒤에 서다 하고 부사로서 가장 뒤에,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 이건 접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붙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붙였음 맨은 다 접두사입니다. 그러지만 이 경우 맨 뒤에 할 때의 맨은 접두사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고, 그래서 맨의 경우도 저 경우 뭐맨 뒤에 서라 이런 경우 맨은 접두사기 때문에, 아니 접두사가 아니고 부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그러나 맨발이니 맨머리니 맨몸 오직 그것뿐이라는 의미의 접두사고, 그 다음이 매에 들어간 말이 다 접두사인데, 매떡, 매수수, 맵싸라면 이 반대가 찰지다라는 의미의 찹쌀, 찰떡, 이런 것들이 이 맵쌀, 매떡에 상대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매떡이 파생어니까 당연히 찰떡도 파생어야. 또 맵쌀이 파생어니까 당연히 찹쌀도 파생어입니다. 찰이나 매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메마르다 할 때는, 메마르다 할 때는 마르다라는 말에 접두사 매가 왔고, 이 경우는 이제 형용사 마르다에 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건 특별히 따로 설명했냐면, 여기에 파트상 맨 위에 관용사성 접두사라 하는 바람에, 이 말은 뭐냐면 주로 체언 앞에 오는 접두사다, 이 뜻인데, 메마르다는 체언 앞에 온게 아니다, 이 설명을 한 거지 메마르다가 뭐 합성어라거나 단일화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말에 매에 들어가는 말은 다 파생어예요. 또 민머리, 그리고 민저고리, 민며느리 했을 때이 민도 접두사로 아무것도 딸린 게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민머리 이런 말을 쓰고요. 또 민저고리, 민며느리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당연히 맏며느리에도 파생어죠. 첫째 며느리니까. 맏며느리에도 맏이 접두사라 했으니까 맏며느리도 파생어고 민며느리도 파생어고. 보금자리 했을 때 보금이 접두사라는 거야. 보금이 접두사고, 주로 보금자리는 이 동물들이 깃들인 곳이죠. 그러니까 깃들다와 깃들이다도 구별하라고 그랬지? 동물들이 서식하면 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스며들면 깃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명에 깃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깃들이게 만든 걸 보금자리, 즉 사람이 오래 살아서, 즉 충분히 깃들이게 만든 장소를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불가물이니 불여우는, 이게 타는 불과는 관계가 없죠. 그렇다고 부정의 아니 불자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그러므로 접두사입니다. 몹시 심하다는 뜻의 접두사가 되죠. 불여우, 불가물, 몹시 심하다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불여우다 하면은 매우 여우짓거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아유 불여우야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고기니, 불고기, 불고기는 당연히 뭐야? 불로 지은, 불로 뜨겁게 달군 고기니까 그때 불고기는 합성어죠. 또 불판, 불을 피울 수 있는 판이니까 그건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불이 뜨거운 불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접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나비는 뭐가 돼? 합성어지. 불을 보고 날아드는 거니까. 또 불나방 합성어죠. 대신 분합이 분화방으로 리을이 탈락하여 쓰기도 하고, 또 불납이 불나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불과 삽이 만나서 부삽할 때는 불삽이라고는 못 쓰죠. 부삽이라고만 쓰는데, 그럼 부삽은 합성어야, 화생어야? 합성어죠. 왜?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빗면, 또 뭐, 빗나가다, 이런 말 있지? 그때 빗은 비스듬히라는 의미의 접두사다. 그러므로 빗면, 화생어죠. 또 동사 나가다에 붙어서 빗나가다, 화생어라는 얘기. 선무당, 선머슴, 선소리, 선웃음의 선은 익숙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죠. 그래서 선자가 들어가면 또다 접두사고요. 수총각, 수듬식, 순누는 암수의 수도 물론 접두사지만 이 암수를 의미하는 숫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변하지 않은 처음에 이런 의미를 갖는 숫도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숫되다 하면은 주로 성격이 막 쾌활하지 못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이럴 때 우리가 숫되다 할때 숫도 즉 접두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품사가 명사가 아닌 형용사인 거죠. 시아버지 시누이 시댁 갈 때의 시가 접두사고, 알몸 알밤 알개미 알부자 알거미가 이때 알이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암수를 표현하는 암과 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모두 화생어가 되고요. 또수 중에는 숫을 쓰는 단어가 있다 그랬지? 숫양, 숫염소, 숫지. 이 경우도 화생어라는 겁니다. 대신 수총각의 숫과 숫양의 숫은 별개의 의미의 파생어죠. 그렇죠? 다음 애송이, 애호박, 애벌레, 애가리의 애는 분명히 뜻은 어리다라는 의미의 애예요. 그러니까 꼭 합성어 같은 느낌을 주겠지만 이때 애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아직 덜 여문 이런 의미. 그럼 애송이는 뭐냐?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지. 나이가 어리다고 애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때 애는 접두사로 절대 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나이가 어린 아기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 애가 뭔가 미숙하다, 또 아직 덜 여물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을 때 접두사다 이 말입니다. 조심할 건 애벌레 같은 경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런 의미고, 이걸 만약에 어린 벌레라고 하면 비표준어죠. 비표준어. 그래서 애벌레만 표준어죠. 그러나 우리말에 애수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싹이 틀때 애수운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해도 되죠? 어린순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애순과 어린순은 둘다 표준어인 복수표준어지만 애벌레는 어린벌레가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엇샘, 엇각, 엄모의 엇은 아까 빗면, 빗나가다처럼 이 엇도 접두사야. 접두사야. 그래서 엇샘, 엇각, 엇보, 또 우리 동사 중에는 엇나가다 이런 말, 쟤는 자꾸 행동이 엇나가다 이런 말. 이때 엇은 접두사다. 그래서 엇이 딱 나오면 접두사가 쓰였구나 하고 기억하면 되죠. 올도 접두사야. 그래서 올감자, 올벼,
올콩, 또 리을이 탈락해서 오조, 또 올되다. 비록 명사는 아니지만 올되다라는 형용사. 이건 모두 식물이나 열매가 일찍 열었다, 일찍 자랐다, 이런 의미로써 접두사가 사용된 거죠. 그 다음, 옹졸하다는 의미로 옹생원 하면은 작고 옹졸하다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옹고집은 뭐겠어? 옹고집 전할 때 옹도. 역시 접두사로 옹졸하다. 옹달샘, 옹달솔은 아주 작은, 아담한 이런 의미고 역시 접두사예요. 그래서 옹달, 옹, 접두사다. 다음 페이지, 찰떡, 찰흙. 아까도 말했지만 매라는 말에 상대되는 접두사가 찰이고, 그래서 찰떡, 찰흙 모두 파생어야. 차수수, 차돌처럼 리을이 탈락하거나 찹쌀처럼 비읍이 첨가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다 차를 접두사로 하는 파생어다. 알겠죠? 또 풋이라는 접두사가 있죠? 풋고추, 풋사랑, 풋장에서 덜 익었다는 뜻, 미숙하다는 뜻이지. 자, 한이 역시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데, 이때 한은 관형사 한과는 구별해야죠. 그래서 한이라는 관형사와 구별을 해서 이때 접두사 한은 하나라는 뜻이 없어요. 한 개나 한 번이라는 뜻이 없어야 돼요. 그냥 크다는 의미거나 또는 정 가운데라는 의미거나 같다는 의미거나.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야. 한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의 마음이란 뜻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야. 이런 의미로 접두사라는 거지. 자, 한가운데에 앉아라. 한가운데 하면은 정 가운데를 말하고, 이때 한은 접두사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꽃을 하나를 안고, 꽃을 하나를 안고, 그럴 때 한은 접두사가 아니라 무슨 뜻? 관형사로 한이 쓰였고, 한 아름드리 나무 하면은 얼음팔로 한 명이 빙 들을 수 있는 그런 둘레를 가지고 있는 나무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한은 접두사 한과 관형사 한이 있으므로 접두사는 바로 뒤에 근이 와서 새로운 말을, 즉 매우 크다거나 아니면은 정 가운데라거나 이런 의미를 갖지만, 이 한은 관형사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체언이 온다. 그래서 띄어쓰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다 할때 한은 하나의 민족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같은 민족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붙여 쓰는 거고. 있어요? 또 우리 옛말에 한이라는 말이 많다나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아버지 하게 되면 가장 큰 아버지란 뜻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도에 따라서 할아버지라고 쓰지만, 그때의 한도 접두사다 이거죠. 그래서 한고비, 할아버지, 한겨울, 한어리, 한마을, 그리고 한대. 한대가 뭐야? 겨울에는 한대에서 자면 입이 돌아가는 수가 있다. 겨울에는 한대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한대는 바깥을 말하는 거야. 같은. 그 다음 핫바지 핫옷은 솜을 넣었다라는 뜻이고, 하다비는 아까 호라비라는 홀이 접두사로 짝이 없는, 장가를 갔었는데 짝이 없는 그런 의미라면, 하다비는 뭐야? 유부남, 짝이 있는
그럼 반대말이지. 역시 접두사가 쓰인 거지. 햇곡식은 그해에 새로 났다라는 의미로 이때는 비읍 받침이 첨가된 게 아니라 햇이라는 접두사를 써서 햇곡식하면 그해에 새로 난 곡식이다 이 말이야. 헛구역, 헛기침, 헛소문. 헛은 아주 대표적인 쓸데없다는 의미의 접두사죠. 그리고 헛 들어가는 말은 모두 접두사다. 다음, 홀과 헛도 접두사야. 그러므로 홀몸, 호라비, 혼입을, 헛격. 이 둘은 우리가 평소에 단어를 쓸 때 아무래도 사람에게 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호라비, 호러머니, 홀몸. 반면에 헛이라는 말은 주로 사물에 많이 써. 헛겹, 혼입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라는 단어하고는 혼몸, 홀몸 둘 다 되지. 그런데 주의할 건 이 혼몸은 어떤 경우에만 홀몸하고 구별하라고? 이 말뜻 안에 아이가 없다는 의미가 있거든. 아이를 베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부정어를 써서 혼몸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아이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고 그럴 때는 홀몸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홀몸이다. 나는 한 번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혼몸이다. 둘다 된다고. 지금 국어사전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아. 예전에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홀몸이라 하고, 반면에 친지, 가족 아무도 없으면 혼몸이라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옛날 설명이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든,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가 없든, 모두 혼몸이라고. 아니, 모두 혼몸, 홀몸 다 써도 된다고. 알겠어요? 홀몸, 홈몸 다 써도 된다고. 다만, 어떤 경우에만 구별한다? 아이를 베지 않았다. 라는 의미의 혼몸만 인정을 하므로,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의미일 때는 어떻게 쓰죠? 혼몸이 아니다. 그때만 조심하면 돼. 혼몸이 아니다는 돼도, 홀몸이 아니다는 안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 다음, 황소의 황과 황고집의 환, 황새의 황이, 이 황소가 누렇다라는 의미로 황소, 그게 아니라고, 몸집이 크다라는 의미야. 그러므로 접두사지. 알았어요? 황고집 하면 아주 센 고집쟁이다. 황고집한다. 이때 황은 접두사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 부사성 접두사라는 건딴게 아니라 주로 이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와서 많이 쓰이는 접두사를 얘기하는 거죠. 굳이 관용사성 접두사, 부사성 접두사는 구별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어근이 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니까 관용사성 접두사는 주로 체언 앞에 오는 접두사고 부사성 접두사는 주로 용언 앞에 오는 거지. 자, 갓나다의 갓, 갓굽다의 갓은 접두사로 바로 금방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입니다. 또 깔보다의 깔이 즉 호락호락하게 본다 이런 의미로 저 녀석이 나를 깔보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눈을 깔고 본다 이 뜻이 아니라 나를 얕잡아 보는 거야 이런 의미이므로 이때 깔이 접두사라는 거죠. 내다따에 내, 내두르다에 내, 내쫓다에 내는 오히려 안과 밖을 말할 때안 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안으로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밖으로 힘있게 이런 의미니까 접두사죠. 내다따, 내두르다, 내쫓다. 이 내쫓다가 뭐 안쪽으로 쫓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세계 밀쳐낼 때, 세계 쫓아낼 때 내쫓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접두사로서 내는 이 안과 밖에 내하고는 관계가 없고 덧나다 덧붙다 무조건 덧은 접두사라고 다른 예는 없죠. 대삼다 대익다 대알다는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안 쓰는 말인데 분명히 우리말에 있는 말로 대익다 대삼다 하면 조금 반쯤 약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삶긴 삶는데 대삶다 하면 이는 약간만 삶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도맡다 도편수 할 때의 도는 우두머리 또는 모두를 말하죠. 그래서 도맡다 도맡았다 내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면은 이는 매우 일을 많이 처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되봤다 되돌다 되새기다 되씹다의 되도 접두사로서 얘는 접두사로서 사용이 되고 의미는 이제 되봤다 되돌다 되새기다 하면은 예전의 것을 돌이어 이렇게 의미가 생기지만 되씹다 하면은 그냥 단순히 다시라는 의미의 접두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요게 좀 어려운데 뒤엎다 뒤놀다 뒤흔들다 뒤섞다는 앞뒤에 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의미를 따져보면 뒤엎다 하면은 꼭 뒤에 엎다가 아니죠. 뒤놓다 하면 뒤에 놓다가 아니야. 함부로 놓다. 또 뒤흔들다 뒤에 흔들다가 아니라 반대로 함부로 철수의 폭력적인 말이 내 마음을 심란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이럴 때 뒤흔들다 화생어다 이거야. 뒤에 흔든 게 아니라 앞뒤에 뒤와 똑같이 생겼지만 이건 전혀 별개의 뒤라는 접두사라고요. 또 드높다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의 드도 접두사. 또 들볶다 들끓다 들쑤시다도 몹시 함부로라는 의미의 접두사죠. 그래서 되, 뒤, 드, 들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합성어가 아니고 주로 용언과 만나서 새말을 이루는 접두사들입니다. 그 아래 조심해야 되는데 이 들이밀다의 들이, 들이닫다의 들이, 들이덤비다의 들이는 함부로 들어오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이런 의미, 또 마구 이런 의미,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밖에서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그럴 때도 들이는 접두사라는 거예요. 들이막다 하면은 들이밀다, 들이밀다 하면은 밖에 있던 것이 안으로 치고 들어올 때 들이밀다라고 하는데 이걸 합성어로 오해하면 안 되겠다. 합성어로 오해하면 안 되겠다. 이때의 들은 접두사로, 즉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빗나가다의 빗, 빗맞다의 빗, 빗먹다의 빗은 모두 접두사로 빗들어 잘못하여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입니다. 세파라타의 세와 시퍼르타의 시는 단지 뒤에 오는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세, 음성 모음이면 시. 따라서 아주 전형적인 접두사죠. 이 새하고 시하고 구별하는 건 모음을 보고 구별하는 것이고, 반면에 셋과 새는 자음을 보고 구별하는 겁니다. 받침이 들어가는 시옷은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없어야죠.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없으면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아니라면 셋을 쓰는 거고 화면에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새파랗다, 새까맣다처럼 새를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시냐 새냐라는 접두사의 구별은 몸을 보고 하는 것이고 시냐 시시냐 새냐 셋이냐 하는 접두사는 뭘 보고 한다? 뒤에 오는 자음을 보고 하는 것이죠. 또 설마르다, 설삼다, 설익다, 설죽다 이런 말들은 불충분하게라는 의미로서 접두사로 불충분하게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얄밉다, 얄궂다의 얄이 접두사예요. 그래서 이때의 접두사는 이상 야릇하게 이런 의미, 얄밉다, 얄궂다. 자, 왜라는 말도 접두사야. 왜 따로 외딴 하면 홀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외따로 모임에서 떨어져 나왔다. 외딴 모임에서 외딴 몸으로 모임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외딴이나 외따로라는 의미의 외는 접두사로 사용이 된 거죠. 주로 혼자라는 의미인데 여기 외따로 외따는 혼자서라는 의미인데 우리 교재에 외라는 말이 이게 혼자라는 의미면 딱 합성어처럼 여겨지기 쉽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혼자라는 의미의 외는 접두사라는 거 이것도 눈여겨봐야죠. 물론 외할머니, 외갓집 이럴 때도 외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나 뜻은 다르죠. 짓밟다, 짓누르다, 짓깨다 함부로라는 의미의 짓 접두사고 치가 접두사 치가 위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치밀다, 치받다, 칫솟다, 치쓸다 할때 치는 접두사는 접두사인데 위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두사들을 봤는데 중요한 건그 뒤에 오는 게 체언이냐 용언이냐 그건 썩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접두사들이 접두사다라는 것만 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생어 중에 접미사가 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정적 접사가 붙은 경우 이틀 거리의 거리, 달 거리의 거리, 해 거리의 거리는 그 해마다 유기적으로, 아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치러야 하는 연례 행사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해거리. 예를 들어 뭐 서울 김장 축제는 벌써 해거리로 5년째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야? 1년마다 한 번씩 시행한다는 의미. 요즘 무슨 서울시에 김장 축제 그래가지고요. 지하철에도 붙여 있고 거리에도 붙어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했죠. 시청 앞에 배추 다 모아놓고 그죠? 그리고 아주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서 배추 담그는 게 하나의 문화 축제로서 그렇게 하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추운 날 시청 앞에 모여서 김치 담그고 싶을까 싶은데 또 거기 다 참석하는 사람들 절반은 이렇게 정말 축제가 참석해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고 절반은 그냥 오는 사람 같은데 다 공무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사진 찍게. 그래서 거기 서울시청 공무원들 다 나와가지고
원래 그런 보이는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 예를 들어 뭐 진주 문화축제 하면 시민들이 주체가 되지. 그냥 공무원들이요. 가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어쩔 땐 손님인 척 뛰어다녀야 되고, 어쩔 땐또 외부인들이 많으면 뭐야? 또 파는 사람으로 또 뛰어다녀야 되고, 더 힘든 경우에 뭐 탈춤 춰야 되고, 참 힘들지. 자. 심지어는 그 마을 이장님들 축구대회도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또 노인네들 뭐 이렇게 행사하면, 마을 행사하면 그것도 일일이 또 찾아다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미사가 붙은 말들에서, 그래서 달마다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건 달거리라고 하고, 또 이틀마다 또 일어날 때는 뭐라고 그래? 이틀거리로. 그럼 당연히 하루마다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 하루거리로. 그래서 이 거리가 전미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깔이 전미사야. 그래서 때깔, 빛깔, 색깔 이거 다 파생을 하고, 성깔, 또 막깔, 그래서 어떤 성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죠. 꾸러기가 전미사야. 그래서 잠을 계속 자는 놈, 잠꾸러기, 욕심이 많은 놈, 욕심꾸러기, 또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 장난꾸러기. 그리고 꾼이 전미사죠. 그래서 나무꾼, 술꾼, 노름꾼, 잔소리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구경꾼이나 장꾼은 많이 모인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시험에 이 둘을 구별하는 걸 냈었지, 그지? 밑줄 친 꾼의 전미사 중 쓰임이 다른 것. 그러면 여러 무리를 가리키는 구경꾼이 답이었고, 나머지 나무꾼, 술꾼, 노름꾼 등은 한 사람의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지. 거기 장꾼은 장에 모인 사람이란 뜻이겠지. 아세요? 장사치가 아니라 장에 모인 사람들. 왜냐면 꾼의 뜻에, 전미사 꾼의 뜻에 여러 무리를 지어 있다, 어떤 일에 모이는 사람이라는 뜻일 때 구경꾼과 장꾼으로 구별을 했으니까 이는 장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지. 그리고 내기라는 말,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내기로 통일한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텐데, 서울 내기, 시골 내기.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가리킬 때만 쓰는 거야. 서울 출신이다, 서울 내기. 시골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시골 내기. 근데 우리가 이 서울 사람이다, 또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또는 시골이다, 시골에서 태어났다, 인천이나 경기 쪽 친구들만 해도 뭐 서울 사람, 뭐 도시 사람 이런 게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조금만 아래 지역으로 가도 여전히 머리털 나고 20살 때까지, 남자라면 군대 가기 전까지, 여자라면 뭐 대학에 가든 취업하기 전까지 도시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왜냐면 지금이야 우리는 인천에서 여기저기 쉽게 이렇게 다니지만, 또 저쪽 골짜기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21세기에도, 아, 나도 서울에 가서 햄버거 좀 먹었으면, 나도 저기 도시에 나가서 영화라도 봤으면, 이러는 지역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단어들은 그렇게 도시 생활과 지방 생활의 차이에서 뭐 서울 내기니 시골 내기니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자, 풋내기는 일이 서툰 거지. 또 신출 내기도 그렇고, 그리고 잠 풀내기 이런 건 낱말 뜻잘 모르겠죠? 그럼 낱말 뜻도 찾아봐야지. 다음, 님이
높임의 의미로 손님, 선생님 또는 아무개님 이 님이 접미사예요. 그러니까 띄어쓰면 안 되죠. 그런데 님이 접미사인데 접미사는 혼자 쓸수 없는데 우리가 님이여 하고 님을 이렇게 첫 소리에 사용하는 건 어떤 경우냐? 틀렸다는 거지.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명사임은 님이 아니라 뭐예요? 임이고. 읽을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임이요. 그래야지. 임의 침묵. 그래야지. 님의 침묵. 틀린 말이죠. 자, 한용운이 시를, 시집을 냈을 때만 해도 님이라는 말은 썼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국어에서 님은 접미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여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임이여라고 해야 되고 발음도 임이 되죠. 이 임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낱말 뒤에 붙어서 존칭을 말하는 님은 접미사입니다. 다음, 둥이가 접미사로서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을 귀엽다고 생각하고 부르거나 가볍게 부르는 말입니다. 귀염둥이고, 바람둥이고, 막둥이고. 막둥이가 뭐야? 막내라는 얘기지. 막둥이고. 그리고 해방둥이고. 해방둥이라면 뭐야? 해방된 해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방된 해에 처음 시작한 기업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우리 회사는 1945년에 만들어진 해방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둥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을 가리키지만 의인법. 그래서 어떤 기업을 즉 해방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사람들, 나무들 할 때의 들은 복수를 말하는 접미사죠. 여러 사람, 여러 개를 말하는 접미사야. 그런데 조심할 게 있었지? 왜? 이제 이 화생어를 처음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것만 먼저 눈 동그랗게 뜨고 봐야겠지만 이제 좀더 뒤에 걸 공부하고 난 후니까 우리가 들에는 또한 당연히 뭐도 있다? 의존명사들도 있다. 그러면 접미사들과 의존명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 일단 띄어쓰기가 차이가 있지. 즉 의존명사들은 반드시 앞에 말과 띄어야 되고 접미사들은 반드시 앞에 말과 붙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차이는 뭘 보고 한다고 그랬어? 앞을 보고. 앞에 한 단어만 나오면 나무들 하고 한 단어만 나오면 접미사라 붙여야 되고 앞에 꽃과 나무하고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오면 둘 이상의 단어가 나오면 그때의 둘은 접미사라 띈다. 아니, 의존명사라 띄었습니다. 중요하죠? 띄어쓰기와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갑시다.